간호를 열심히 한 거예요. 딸보다 더, 더 아들 같으세요? 아니 딸보다 본인은 좀 가만 좀 계세요. 더 사랑하세요? 아 그랬어. 그렇게 다 칭찬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. 장모님, 크리스군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?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그냥 아 그래 저 사이 내 사이다 딱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그게 마음에 딱 드셨어요? 그냥 네네네. 사이를 보는 순간에? 애기 아빠는 싫어했는데 저는 너무 보니까 완벽해요. 아니 근데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? 전혀. 말을 워낙 빨리 배워서 하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없어요. 저희가 생각하는 네. 저분은 네. 천재예요. 네 진짜 천재예요. 아이 지금도 쑥스럽네요. 천재라고. 아니 저 크리스가 했잖아요. 장인어른 눈에 들려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장인어른 뭐 무거운 거 날려놓고 도와주고 뭐 그랬다면서요. 장인어른께서 반대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거기 옥하게 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거운 박스들이 엄청 많았어요. 옥하게 하는데 그거 다 옮겨드렸어요. 그냥 지하에서 1층으로 다 옮겨드린 거예요.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어.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한 이틀 3일인가 계속 막 누워 있었어요. 방에 네 몸살 완전 걸렸어요. 근데 그걸로 점수 딴 거예요? 그 뒤는 안 했어요? 점수 많이 땄죠. 점수 땄어요? 엄청 땄어요. 다시는 안 했어요? 다시 안 했죠. 그때 한번 하고 한번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머니 사위가 하는 행동 중에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못 고치는 그런 버릇 있어요? 그거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면은 개처럼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요. 개처럼? 아니, 말하자면 이제 그게 아니라 개가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개가 아니 맞네. 더 가까이 가는구나. 개 같네. 개 같네. 개 같아. 저기 크리스 약간 리트리버 같아요. 누가 같아요? 크리스. 골든 리트리버. 아니 그리고 저 장모님이랑 불안증막 이런 데도 같이 다닌다면서요? 진짜? 진짜요? 한증막 많이 가요. 한증막 뜨거울 텐데. 엄청 좋아해요. 원래 그게 우리가 찜질방 갈 때마다 제가 때이면은 아저씨한테 갔어요. 그런데 거기 난장은 수다 하나도 못 들어요. 아저씨랑은 너무 아파서. 아저씨 문드득 할 수도 있기도 하고. 때 밀면서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. 아파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. 어디? 한증막. 아, 찜질방. 그 중에 불안증막이라고. 거기 가서 입담이 진짜 센 아주머니들로 가득해요. 이거 좋아. 이거 엄청 잘해요. 재밌어요. 저보다 한 100배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가 질문 딱 하나씩 던져버려요. 진짜 좋더라고요. 선생님, 이게 지금 크리스군 결혼 사진인데. 네. 아, 이게. 아, 아내분이 일단 이쁘세요. 아내분이 굉장히 미인이시고. 아버님이 약간 옷에 밴동 같은 거. 아버님이 그 치킨집 앞에 계신. KFC 치킨 맛있어. KFC 아저씨. 회장님 같아요, 회장님. 아버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? 훌륭한 분인데. 알아. 뭐 하세요? 일단 세계적으로 이렇게 출장 다니세요. 막 총장 바로 밑에 있잖아요. 부총장? 부총장. 맞습니다. 바이스 프레지던트. 훌륭한 분이시네요. 그래요. 네. 장모님 혹시 사위한테 바라는 점 있으세요? 꼭 뭐 방송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교사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 될까요? 뭔가를 좀 제대로. 네.